스바이첼기도 2001번문 50권 자바함 1362경 1059회차 서기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연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가운데 아상은 색수상행식의 오온을 나, 또 나의 것 자아라고 하는 상을 가지고 집착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모든 괴로움이란 바로 오온에 집착하는 오치온 거다라고 했고요. 사상이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아상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중에 하나라고 하는 바로 나라고 하는 상이 일체 모든 존재의 상에 빠지는 근원이고 아상을 여의게 되면 해탈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상에 대해서 살펴봐요. 여기에서 인은 우리 인상에 사람인 자를 쓰는데 사람의 의미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인간의 몸이나 마음에 내재되고 있는 어떤 개체적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부파불교 시대의 독자부에서 주장한 개아, 뿌드갈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은 바로 뿌드갈라 싼냐라라고 표현을 하죠. 부처님은 바라문들이 윤회의 주체라고 한 아트만을, 자, 아트만, 나라고 하는 것이 윤회의 주체예요. 근데 부처님이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윤회 자체를 뭐예요? 부처님이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서 소가 되고, 돼지가 되고, 축생이 되고, 아기가 되고, 이 자체를 부처님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트만 자체도 비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회할 주체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론을 핀다라고 하는데, 인도 토속 사상이 우리가 얘기하는 윤회로는 뭐 소가 되고 축생이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에 떨어지고 즐거우면 극락에 있다라고 방편설로 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바라문들이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 아트만을 현실적으로 경험이 불가능한 가공의 망상이다라고 부정을 했어요. 생각 속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부파불교 시대에 와서는 윤회에 있어서 중심적 주체가 없다라고 하니까 혼란해졌어요. 왜? 우리 불교는 윤회론을 폈는데 부처님이 우리 윤회의 주체인 아트만 가공으로 만든 망상의 작용이다라고 하니까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셔서 300년경에 부파불교 시대 독자부와 정량부에서 생사윤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회하는 개개존재 인격 주체로 뿌드갈라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해요. 즉 변하지 않는 자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변해가지고 공해진다니까 윤회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드러난 게 변하지 않는 본성 사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뿌드갈라란 중생에게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어떤 실체가 개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견해로서 나고 죽음을 영원히 반복하더라도 이 실체는 영원히 존재한다 하는 주장이 있어요. 본성을 뜻하죠. 허공을 뜻하죠. 자, 이 구마라스분 이 뿌드갈라를 인으로 옮겼어요. 사람으로 옮긴 게 아니라 바로 본성품을 인으로 옮겼어요. 현장은 보드가라라고 음사를 했어요.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 형성된 허구임을 모르고 몸과 마음 속에 따로 어떤 본질이 숨어 있다라고 여기는 그릇된 착각의 상, 이걸 인상이라고. 후대 유식사상에서의 아뢰야식과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즉, 아뢰야식,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뢰야식은 윤회의 주체이긴 하지만 그것은 연속성이더라도 실체적 개념은 아니고, 아뢰야식 또한 무아라고 하는 반면에 뿌드갈라는 생사를 초월한 윤회의 주체로 상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뿌드갈라라고 하는 존재를 지니고 있다,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월감에 빠져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고 대단한 존재로 착각을 해가지고 교만심이 일어나요. 바로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의 인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생각 때문에 결국 해탈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자, 윤회의 주체 본성을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본성을 무엇으로 만들어놨어요? 공함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윤회가 될 수 없는 그런 본체의 마음으로 색깔도 모양도 냄새도 이런 걸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심 때문에 결국 해탈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해탈을 한다면 공하다 해탈했다는 생각까지도 없어야 해탈이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즉 개화는 진화와 대비되는 아상으로서 진화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곧 자기를 버림으로써 없앰으로써 가능하다는 얘기죠. 공함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곧 망심과 분별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부처님께서 독자부의 뿌드갈라를 부정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비약일 수도 있죠. 왜? 부처님도 본성사상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뿌드갈라를 제시한 독자부가 생긴 것은 불멸을 300년 경과한 후의 일이기 때문에 석존께서 직접 그 뿌드갈라를 지적했다 하기에는 사실은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죠. 부처님 돌아가서 300년 뒤에 생겨난 사상인데 부처님이 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단지 뿌드갈라는 부파불교 시대의 하나의 주장이었을 뿐이다 하는 이야기.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이 제네기도 2001번 자바함경 1059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